윤성아, 내 옷 어딨냐? 어? 옷가방 혹시? 아, 맞다. 오늘 얼굴이 좀 부어가지고. 아, 침방이다, 침방. 아시는 분 아니세요, 저기? 팬, 시청자. 아, 진짜? 보고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계산할 건데요. 혹시 여기 앞에 종이 가방 하나 없었나요? 종이 가방. 네. 지금 갑자기 지갑 잃어버린 척. 아니야, 지갑은 여기 있는데 나 옷을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 진짜요? 너? 그 옷 말고. 네. 과장님 여기 있어요. 예예. 어, 진짜 어떡하지? 정진 씨, 네? 저 잠깐만 저 차, 아 이거 어디서 가져왔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차요? 아니야. 이거 여기에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겉 주머니 있어요? 이 겉 주머니. 네네. 네. 여기. 아, 여기. 응. 잠깐만 임시로 네. 하고 계세요. 네. 여기 좀 뒤에 보시. 자, 여러분 마이크를 찾습니다. 스펀지가 없는 마이크. 자비스가 잃어버린 스펀지. 자비스가 지금 이거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윤성이가 기물 파손했대요. 최근업, 최근업. 정진업. 정진씨,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정진씨랑 밥을 먹기 전에 네. 여기에서 잠깐 쉬고 있었거든요. 야, 여기 있네? 진짜 리얼입니다. 제 옷을 샀는데 여기다 뒀거든요. 진짜 여기에 그대로. 우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 이거 제 옷이에요. 보셨었어요? 아, 쓰레기인 줄 알았나 봐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아니, 옷 새로 산 옷이에요? 네, 지금 아까 가로수길에서 산 옷인데. 95엔. 감사합니다. 네.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 커피숍으로 가실게요. 자, 입으세요. 추우시죠? 아, 겉옷 아닙니다. 아, 속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옷 입으러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공차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공차 가는 건가요? 공차를 가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댓글을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예. 아, 제가 들어드릴게요. 취소를 뭐야?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 디스 이즈 정진 TV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옷 입어보러. 옷이 커서 안 가져.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니요. 시청자분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시청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목소리 채군 형아 목소리 네.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잘 들어갑니다. 아, 잘 제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아, 네네네. 역시 이게 발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늘 데시벨을 살짝 올려서 얘기하죠. 아. 네. 우리 한번 나중에 네. 성량 대결 막 이런 거 해봐요. 아,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어, 그래요? 응. 그럼 살짝 제 귀때기 한번 때려박아 봐요. 구멍 나가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네요. 후회하시죠? 어휴, 끔찍해. 끔찍하지 마세요. 평소에 가로수길은 좀 자주 오셨나요? 아. 저기에서 신발 산 적 있어요. 아, 신발? 네. 아, 저희가 다 그런 컨텐츠 많이 하는데. 어떤 거요? 쇼핑? 쇼핑 컨텐츠. 우와, 쇼핑할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뭐 평소에 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조금 부담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호구의 사랑이라고 하죠? 네. 그럼요. 진짜 지금? 아, 너무 뱃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 있어, 이거. 샤넬 가래요. 진짜 샤넬이. 벌써 좀 추워졌다. 어, 진짜. 자비스도 겉옷 챙겨 입으세요. 여기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오빠가 이제. 이거 입을까? 마이크 차둘게요. 왜요? 저 제 옷에 차요, 아예? 아니요. 내가 차면. 아, 춥다. 대박이다. 근데 난 좋아. 저도 이런 날씨 좋아요. 전 겨울을 좋아해요. 저도 여름보단 겨울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어떡해. 제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나도 열 많은데. 진짜요? 내 열 많은 사람들끼리 피해야 돼. 서로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격이. 네, 안 맞는 거예요? 아, 안 맞춰봐서 모르겠는데. 네.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약간 제
열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이제 스파클 튀기는 거지. 아~ 성질이 한 성격 하거든. 아 진짜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정진씨는 약간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센 상대한테는 깨갱 하는데 저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좀 비슷하다 싶으면 이제 막 대들고 기어오르고 네. 그러니까 정진씨한테는 조금 뭐랄까 네.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만나시면 그냥 안 깨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 괜히 어디 나대지 않게 버릇을 제가 한번 버릇을 휘어잡아 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네 방송 중이라. 아 그래요? 실제 네. 하듯이 한번 해보면 사석에서 안 만나야겠다. 죄송.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방송하니까 막 다 쳐다봐 주시고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친 정지 씨가 예뻐서 네. 네. 아 진짜요? 시청자 숫자가 실시간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자 최근업. 정지 씨 진짜 길거리 가다가 가로수길이니까 네. 혹시 저거 이쁘다 싶은 거 있으면 즉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우리 쇼핑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시청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카드가 뭐예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주신 사랑을 저희가 매달 이렇게 적립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 그 컨텐츠에 쓰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저거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러면은 입어보기?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비키니를 저거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비키니도 아니요. 그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늘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스코리아인데? 예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약간 준비가 해제돼. 네 지금 무장 해제. 언제 급격하게 해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옷이 길어지는 순간부터 준비를 해제시켰죠. 아 이제 겨울이 오니까 예. 더 이상 이제 안녕살이래든지 뱃살의 어떤 압박에 서서 네 해체됐죠. 시청자분들이 부동산을 가라고 부동산 집을 사지 땅보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그 동차가 있죠? 맞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저기 마치 모찌 이야기들 막 있네요. 아 모찌 좋아하신다 그랬죠?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저는 이렇게 막 흐린데 비 올 것 같은데 비 안 오는 날씨 있죠? 그런 날씨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일어날 것 같고 네. 사람이 좀 업되고 네.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쨍쨍한 날씨보다는 맞아 서늘하고 좋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우리는 또 이런 날 또 술 먹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약간 막걸리 빨아 아이고 막걸리 가기죠. 막걸리 먹는 날이죠. 아 빨아삐리뽀라고 있죠? 예. 예. 네. 그런 느낌. 막걸리 한 사발. 가로수길 오면 좀 되게 모델 맞아요. 모델 포스?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아. 막 여기도 막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곳에서 김정지 여기. 씨랑 처음 만났고요. 그때를 한번 재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갈게요. 네. 이쪽에서 만나요. 네. 나 이러고 있었어. 너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돼. 와요. 정말 이뻐. 와, 정말 이쁘다. 말을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예. 개그맨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죠? 뭐가요? 혹시 모델 아니세요? 저요? 네. 아닌데요? 아, 그럼 미스코리아 혹시 선인가요? 아닌데요? 백수인데요? 아 백수군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디보보로. 아 오디보보로 차 조심하세요. 아 예. 빵 한번 해줘야 되는. 감사합니다. 예. 와 오디보보로 갑니다. 되게 이쁘셔서 예. 말을 걸어 보았어요. 아 그러세요? 생방송입니다. 어머 오 신기하다 진짜. 안녕. 아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네. 저희 인터뷰해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해 주신 분들 커피 사드리거든요. 진짜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옷 입어보러 가가지고. 아 늦어가지고. 그래도 옷 입고 나서 몇 시까지 옷을 입으세요? 아 한 옷을 네. 7시 정도? 그러면 제가 7시까지 네. 스토커처럼 기다릴 테니까 네 저랑 한번 아 죄송한데 제가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그런 스타일이 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토커 스타일? 아 그러면 네네 장군처럼 기다릴 테니까 그 황장군처럼 아 약간 닮았다 네. 그런 느낌 직진하면은요 네.
좀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쇼핑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못했던 그런. 그럼요, 그럼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쇼핑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한 옷 입히진 않겠지? 아 근데 맞아, 뒤에서 찍었어야 돼. 김정진은 뒤텐데 처음 만났을 때. 다시 가. 나중에 해줘요, 나중에. 근데 걸을 때 미코TV에서 찍었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미코TV 들어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정진 씨 걷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건데요. 네. 좀 걷는 게 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오리 같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죠. 그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시는데요? 네, 맞아요. 좀 뒤뚱뒤뚱 걸어요. 아 원래 좀 이렇게 습관이십니까 걷는 게? 걸음이 저만의 또 걸음이 있어요. 아 어떤 걸음? 시그니처 워킹. 영어로. 시그니처 워킹? 아 예, 알아 들어주셔야죠. 제가 또 영어 잘하잖아요. 길이 좀 익숙해지세요, 제 영어 실력에. 시그니처 워킹이라고 합니다. Yes, my signature walking. 찾으시면 돼요. 되게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가로수길이 저번에 저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오, 깜짝 놀랐어. 그때 사고 났으면 내가 약간 가해자지. 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내가 말 걸어가지고. 아, 그런가? 네, 뒤에는 미코TV입니다. 아, 뒤에 도대체 뭔데 자꾸 따라다니고. 아, 뭔데 팬이냐. 우리 미스터 추 대리님입니다. 맨 정신은 반칙. 그게 뭡니까? 아, 이게 우리 네. 또 에이, 좀 우리 또 들으면 과장님이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애칭이구나. 아, 우리 민지 언니 있잖아요. 네네네. 진 언니. 네. 이민지 씨가 맨디예요, 영어 이름이. 그래서 맨디, 그리고 정진, 그 다음에 아니 실명 걸어내도 되나? 안 돼요. 어쨌든 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맨정신 이렇게 세 명 팀 이름이에요. 그게 또 우리 일본 여행 갔을 때 네네. 맨정신이 같이 많은 걸 찍었어요. 재밌는 거를 되게 많이. 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설명이 길어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잘라주세요. 아니 생방이라 이게. 그러니까 사과드릴게요. 아 이거 참 우리 정진 양 이거 어떡하나 이거 편집도 안 되고 이거. 아. 그럼 제가 사과의 의미로 좀 멀리서 찍어주실래요? 왜요? 전체를 네. 보고 싶어하시는 전신샷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해. 비유로 확인해 보시면 왜 미스코리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쪽에 한번 볼게요. 저 뭐라고 읽죠? 최군 씨? 다른 롱 가디건. 앙코르이기요래. 어렵다. 앙코르 이거 이거 어떻게 읽지 진짜? 아날로기? 안토로로기. 모르겠네. 원래 있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장님 같은데. 멋있으시죠. 대충 요쯤에서 어디 하나 들어가봐야 됩니다. 네. 좋아하는 브랜드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편하게 네. 입는 옷 좋아해가지고. 맨정신 아 근처에 라바가 있습니다. 네. 라바? 라바라고 이제 레스토랑인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 하시는 곳인데 여성분이신데 빨간색 페라리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되게 멋있어서 제가 말을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뭐 CEO고 그래가지고 좀 알고 된 인연이 있죠. 아 지금 인연이 되셨어요? 네. 오. 좀 신기하죠? 그분도 저희 방송을 좀 신기해 주셨었고. 오. 네. 저희가 여기저기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딱 한 군데만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11 Varis.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카메라 찍어도 되는지 여쭤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쇼핑 하려고 하는데요. 네.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네. 일상을 좀 찍는 건데 혹시 카메라 이렇게 동승이 가능할까요? 뭐 다른 한 10분 안쪽으로? 이쪽만 사용하시나요? 그 원하시는 대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네네. 안쪽만? 알겠습니다. 여기 너무 귀엽네요, 매장이. 11 Paris. 왠지 좀 남자 의류 가게인가요? 아니요, 남녀 공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자, 여러분 골라주세요. 어떤 게 둘이 내가 입어봤으면은 좋을 것 같은지. 제가 자, 옷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 완전 특이해. 어때요? 이형 어울립니까? 혹시? 대볼까요? 네. 겨울이니까. 이거 걸쳐볼까요? 네네네. 아, 야, 이 피팅 방송. 가로수길에 있는 11 파리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옷걸이.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옷을 열어야 되겠죠? 네, 왠지 정진 씨라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 미스코리아 선 정진 씨. 이 옷에 근데. 네. 네. 왜요? 왜요? 어때요? 백금 같아요? 나는 몰라. 나 옷 볼 줄 몰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거울 좀 보겠습니다. 아, 웃지 마세요. 펭귄. 어때요? 귀부인 모드. 펭귄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탈락! 탈락이라고. 탈락. 예, 다음 옷으로. 광석팔이. 광팔. 다 입어볼 순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네. 정진 씨가 한번 보고 시청자분들께 한번 평가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썰렁해가지고. 네. 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느낌? 어. 오, 야,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그죠? 이게 왜 아우터? 아, 이게. 아, 저 이런 옷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네. 이런 약간 항공점퍼 느낌. 아, 예, 에어포스 느낌으로. 에어포스. 예, 남자 옷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가 입어도. 아. 느낌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입어볼까요? 네. 어떠세요? 이런 거 남자분들이 보기에. 아, 좋아하죠? 이런 방송. 네. 내가 마틸다 같아요? 오! 마틸? 그러네. 맞나? 약간 섹시한 마틸다 느낌이 나네요. 아, 자, 입을게요. 오! 귀엽다 귀엽다 나옵니다. 오. 귀엽대요? 근데 이런 이 바지가 좀 아, 지금, 난해가지고. 지금 이 옷에는 바지를 다른 곳으로 좀 소화하는 게 좋겠죠? 노래가 신나네요. 잠깐만. 아, 아니면 막 이렇게 이렇게 얘를 모르고 돼 있는 거 입어. 우리 지금 언니분의 도움을 청해 볼까요? 아마 싫어하시려나? 약간 민망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생방송이라 한번 요쯤에서 바지랑 근데 지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입고 있는 게 사실 아니 이 치마 어때요? 아, 그거 괜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면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뭐 그렇게 겨울은 아니지만 어때요? 왠지 진짜? 정진 씨가 입으면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입어볼까요? 자, 볼게요. 오, 오, 레드 좋다. 오, 추천하기 좋대요. 역시. 네. 한번 이거로 갈아입기가 가능할까요? 네, 저기서 이거 밑에 입어봐도 되죠, 언니. 사장님, 언니, 선생님, 예, 여기 혹시 니트 입어봐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들고 가서 그럼 네, 입고 네,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방송은 되게 신선하네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 처음이에요. 미스코리아 처음. 아, 원래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빨강 니트에 치마? 치마도 같이? 치마 갖고 들어가셨나요? 정진 씨, 치마 가지고 들어. 아, 우선 위에 것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또 옷 구겨지면 안 되니까. 저는 옷을 잘 모르니까 네, 어떻게 추천하기가. 이 노래는. 네, 저 챙겼나? 내 핸드폰. 네. 오! 근데요? 오, 정진 씨입니다. 이쪽 한번 와보실게요. 오, 이야, 이 정진 씨가 입으니까, 이야, 응. 반응이 잘 어울려요. 반응이 봐봐요. 내가 굳혀 있으라니까. 와. 와, 잘 어울림. 와. 응.
날다람쥐 느낌. 오, 날다람쥐 느낌. 합격. 그래요. 여, 여기에 치마는 약간 미스 아닙니까? 아까 그 미니스커트 같은 거요? 예. 네. 아까 고르신 게 뭐예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입기 편한 겁니까 그거? 어떻게 나을 것 같으세요? 나는 바지가 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오! 사람! 오 구치마 구치마 어 바지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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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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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치마까지만 갈아입고 뭐 어떤 걸 살지 두 개 다 살지 아니면 한 개만 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모습. 김정진입니다. 자 바지입니다. Remember it 가로수길 11 파리스 우연 나 입기에도 이쁜 거 많이 있는데 왜? 나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약간 별로냐? 귀엽죠? 별로예요? 그래? 그래? 나는 그러면 오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슈프림 이런 거 가을이니까 그레이의 후드티인데요. 별로예요? 깔끔하지 않아? 오 아 곁담 아 맞다 회색은 쥐약이지 곁담에. 그래? 어떨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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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확 다르다! 달라요? 네. 자, 앞으로 한번 워킹 한번 갈게요. 치마와 빨간색까지 댓글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어떨까요? 자, 여기요. 자 댓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지가 낫다는 합격! 바지는 느낌 확 다르대요. 오! 이쁘대요. 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방송하면서 옷 입어보기. 아, 바지가 나은 것 같다. 바지는 원래 제 거입니다, 여러분. 문화직교 항공 점퍼? 그죠? 조금 큰 것 같죠? 오, 잘 어울려요,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풍선으로. 이게죠? 이게 남자 건가? 아 근데 그런 남자 옷 좋아요. 어? 아 이거 최군님 입기야? 아니요 아니요 여자 거가? 여자가 입기에 너무 박스. 아 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루즈한 아... 느낌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것도 입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로 아마 지금? 반응이 봐 지금 지금 입고 있는 게 가장 반응이 좋은 거 네, 같아요. 네 이건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이게 H라인이어야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노비즈님이 H라인이 뭐예요? 이게 딱 이렇게 이 치마 이게 좀 이게 이렇게 밑에가 약간 퍼지잖아요. 이렇게 A처럼 근데 H는 이렇게 완전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죠? 여러분 자 방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투표를 해볼까요? 치마가 너무 커 보여요 통이. 조금 어 그러면 치마만 다른 걸로 갈아입어보고 바꿀게요. 그럴까요? 콜. 왜냐면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치마가 마이크를... 좀 있을까요? 언니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성 치마 다른 쪽에 또 있나요? 아 걸려 있는 게 끝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상의만 사는 거 어때요?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그 바지가 더 나은 거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바지로 갈아입고 여기서는 상의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계속 입고 싶으시면 입고 계셔도 되고. 아 이거 입고 있을까요? 날씨도 추운데?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갈아입을게요. 네. 인정이 많이 올라오네요. 역시 저는 촉이 좋죠. 역시 촉이 좋죠. 좋습니다. 신곡인가? 노래 좋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 나 가방이 없는데
이거 명수형 노래예요? 이 명수형이 작곡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그 유재환이 형? 이 노래 누가 부른 거야? 유재환이라고 이게?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김예림은 알겠는데 아 진짜요? 대박이다. 5,000명 넘게 본다. 우와. 우리가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1위야. 히히. 롤을 빼고 다 이겼다 하면 됐다. 뭐가 중요하겠냐만. 아 나왔습니다 우리 정진양. 페이스 커버 그냥 저기다 놓으면 돼요? 아 네네네. 아 페이스 커버를 썼군요. 네 저기 옷이 표정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네. 어 제가 보고 있었네요. 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건 넣어드려요? 이거를 네 넣어볼까요? 네 자켓 챙겼어요 이 자객분들아. 네. 이거 하나만 챙겨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네 네. 아 이거 두 개야. 아 이거 넣어드릴게요 제가. 아 입고 가실 건가요? 네 이거 입고 갈게요. 아 이거 뭔가? 그거는 챙겨주시면 돼요. 아니요 아, 넣어주세요. 네. 굉장히 도톰해가지고 이것만 입어도 될까요? 이거를 계산해주세요. 일시불 넣어야 돼요. 네 일시불이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가격을 얘기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가격 가지고 또 왈가왈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정말 잘 입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주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옷 너무 이쁘다.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조카 있으세요? 네. 애기들 여자예요, 남자예요? 애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 세 명. 진짜요? 세 명 있어요? 네. 너무 예쁘죠. 예쁜 애도 있고 안 예쁜 애도 있어. 가겠습니다. 네. 가자. 커피를 마시러. 어떻게 이렇게 막 맞추세요? 가격 그 앞에 특정한 거 가서 그래요? 찾아낸 거예요? 아니면 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저분의. 아, 근데 소리 되게 작게 얘기했는. 아, 날씨 좋다. 좋다. 지금 이 날씨는 이웃이 딱이에요. 우리 최근 형아 덕분에 좋은 옷도 입고 정진 씨 덕분에 많이 웃네요. 감사합니다. 뭐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네요. 그럼요. 자켓은 저희가 챙겼습니다. 예. 네, 뒤에 예, 우리 형님들이 카페로 예. 들어갈 건데요. 우리 야외로 갈까요? 카페? 네, 좋아요. 네, 야외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라 코프 코프 코프에 때. 꼬꼬대 라 꼬꼬대. 근데 원래 이렇게 막 옷도 사주시고 그래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그렇죠 최초예요? 미스코리아 최초? 그렇죠 미스코리아 최초죠. 와 짱이다. 방송하고 옷도 받고 여기 되게 좋은데요? 여기 식당인가? 아니요 그냥 커피.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춥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네. 여기서 혹시 커피 마셨나요? 저희 커피만은 이용 안 되세요. 커피만은 이용 안 돼? 그럼 뭐 하나 시키나? 와인이나 식사 아 식사를 시켜야 되는구나. 커피 많잖아, 카페 많잖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또 레스토랑은 네. 라바 가라고요? 라바는 지금 거기도 식사하는 데라서요 여러분들. 여기 커피숍 갈게요. 커피숍 많아요. 내가 머리 받아 머리 받아. 그때 저 제시님 와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아 제시랑? 근데 제가 원래 그 제시 언니, 제시 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방송을 보셨었구나. 네, 재밌었죠 그때. 그냥 정지 씨만 하겠어요. 와! 이렇게 위선적인 방송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혹시 여기 커피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되죠? 그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요. 막 여기저기 찍는 게 아니고 저만 찍는 건데 혹시 괜찮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네. 이쪽으로. 네. 정진 씨. 이쪽으로. 그 백날 얘기해도 소리가 안 들어가요. 아 진짜요? 예. 지금 마이크 껐어요? 예. 마이크 제가 들고 있어서. 아
네, 여기 앉으시면. 야외 안 하고 여기 앉아요? 제가 여기 앉을까요? 한번 감독님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앉아요. 근데 뒤에 저 역광 때문에 여기 앉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쪽은 뭐 닮았어요? 저 앉아도 돼요. 아, 우리 자비스님 누구 닮았는지 알았어. 누구야? 그 월레스와 공룡이라는 그거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세요? 저 여기 앉으면 되죠? 네네. 월레스와 그로밋이라고 그 타르기 인형들 나오는 영화 있어요. 거기에 그 강아지 닮았네요. 정희 씨 뭐 드실래요? 아, 저요? 네. 아, 여기 있네요.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 약간 스무디, 망고 스무디도 땡기고요. 네네. 녹차 프라푸치노를 먹겠습니다. 아, 아이스요? 네. 아이스 녹차 프라푸치노. 네. 네. 우리 자. 대리님은? 나중에 드신다고요? 그로밋 닮았습니다. 아이스 녹차 프라푸치노는요? 여러분, 우리 자비스님 얼굴 아시나요? 방송에 나온 적 있으세요? 아, 닮았죠? 인정? 아, 프라푸치노 생크림 올려드릴까요? 아, 어떡하지? 생크림은 자존심인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세정하시는 거예요. 네. 대리님, 과장님은요? 오, 근데 이거 옷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쁘게 입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비스 연예인. 아! 이거 아, 진짜 이 개같이 생겼구나, 우리가. 어, 진짜네. 닮았어. 어. 어,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또 알아보시고. 네. 진짜 닮았어. 자, 아, 정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어, 시청자가 더 늘어났어, 지금. 오, 진짜요? 네, 정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본방이니까. 네. 네. 와. 정진TV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진TV? 응. 어디 가시는데요? 어? 나 잠깐. 아, 다시. 오케이, 말해. 알겠습니다. 다음 탐입니다. 우리 원래 자비스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테트와 노트. 네? 테트와 노트.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인형, 그러니까 약간 찰흙같이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눈썹 딱딱, 이빨 딱딱 이렇게 있고 아니면 약간 운동선수 같은 느낌? 차르 칭찬이야 여기에 칭찬일까요? 여기 까요 앵그리버드 제가 앵그리버드 같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옷 입으니까 얼굴이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빨간 옷만 입을까봐요 여기 카페 분위기가 너무 사랑스럽네요. 여러분, 잠깐 담탐이니까 우리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되게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빨리요? 궁금한 거 없으시나요? 키는 171.5cm입니다. 아까 냉면 튀어도 잘했어요. 강지수님? 오! 지수 언니는 또 어떻게 아시는지 잘 있죠? 남자친구 없습니다. 박수, 오 감사합니다. 박수진님 너무 좋아요. 토우선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정출연 좋아요. 저도 너무 잘 오고 싶어요. 이 반지는 우리 큰언니랑 같이 맞춘 건데요. 스윗집시라는 분이 이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 은이에요. 도라에몽 한번 해볼까요? 친구야, 내가 먹고 싶은 거 꺼내줄게. 녹차 프라푸치노! 오, 관상이 뭘 해도 부자가 될 상이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해주세요. 남편 복은 있나요? 아, 또 가족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관상. 종교 있죠? 종교 천주교입니다. 성당 다닙니다. 영화 장르는 액션 좋아하고 공포영화 좋아하고요. 다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어, 페이스북
곽설부 씨 누군지 아세요? 곽설부 닮았대요, 저. 색깔은 파란색 좋아합니다. 잠깐만. 네, 제 관상 봐주시는 분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 남편복은 제 하기에 닮았음. 네, 이해심 많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근데 두 분 자주 만나지 말래요. 최군님이랑 저랑.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나 봐요. 이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절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가. 감사합니다. 평소에 요즘에는 운동하고 학원 다니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요. 집에서 맨날 누워 핸드폰 하는 게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차임, 최근님. 우리 형, 어떡해. 죄송해요. 옷 방금 여기서 우리 사준 거예요. 저기, 이름 뭐였죠? 11. 여기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샀습니다. 알리 성대모사를 제가 여기서 원래 잘하는데 또 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랬더니 너무 잘 못해가지고 집에서 살짝 연습을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 가사를 잘 기억이 안 나. 감정을 잡아야 돼요. 이게 또 다세 되던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비슷하죠? 탈락? 여러분 왜 들어보지도 않고 탈락이라고 하십니까? 아 진짜 주먹을 부른다? 땡 탈락? 아니요 양희님 아닙니다. 양희님 노래 뭐 있죠? 개똥벌레가 그거예요. 그 아 이슬 뭐지 그거? 아침 이슬? 네. 긴 밤지 세우고 어때요? 양희 씨가 더 비슷한가요? 합격 합격. 아 나 이제 양희 씨 성대모사 해야겠다. 양희 님 감사합니다. 아 드셔보실래요? 녹차 그거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시 내려놓으실 거면 왜 받으세요? 아. 아 그러세요? 프로미시. 어 지금 하니까 이제 따뜻하다. 녹차 프로포츠는 뚜껑을 따서 먹는 게 진리죠? 와 진짜 춥다. 자비스는 철벽남이래요. 그러세요? 혼자서도 방송을 참 잘해서. 보셨어요? 응. 제가 하는 거? 봤어요. 저 양인 씨 성대모사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아, 해봐요. 하나 여기서 얻어가네요. 성대모사. 해봐요. 긴 밤지 새우고. 어때요? 뭐 딴 데서 안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만 하고. 아 왜요? 아니 딴 데서 괜히 해가지고 욕먹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다 합격이라고 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버릇 나빠진다. 많이 지새우면 된대요. 아 근데 김정진 씨가 확실히 매력이 있네요. 진짜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요? 응. 몇 분 보세요? 5천여 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VIP 룸에는 딱 3천 명 있는 거예요? 응 계속 안 빠지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연습 더 하세요. 누적 7만이래요. 저번에는 5만이었는데 그쵸? 진짜? 응. 많이 보네요. 쿤스토리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밖에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더 편하잖아요. 정진씨는 약간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여기 빨빨거리면서
아니 근데 너무 편해가지고 조금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어 하실까봐 아까 탈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옷 갈아입으면서 페이스커버 끼고 그 생각 했거든요. 아 이거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애조님이 네. 또 선물을 주셨네요. 응? 애조님 시청자분들에게 쥐뼈를 주고 계시네요. 우와 여기 마카롱도 있네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먹어도 돼요? 네. 빨대가 하나인데 먹어도 돼요? 네. 병 걸리셨어요? 담배 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게 마실래요? 어 죄송해요. 이거 드셔도 돼요 빨대. 맛있죠? 아 그만 드세요. 아주 흡입을 하시네. 역시. 저 빨대 하나만 주세요. 네. 지지해요 이거? 아니 어떻게 먹으라 그래. 아 괜찮아요. 내가 입댔는데. 먹어봐봐. 어? 어? 아 원래 이렇게 스푼이 이거였어요? 어? 아 뭐 어때요? 어? 뭐, 어 이게 뭐지? 뭐야 병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아, 이게 사실 퍼먹는 거 같나봐요. 혹시 생방이라서 방송에 잘 보이려고 꼭 참고 속으로 아 더럽지 않네. 집에 가서 손가락 넣고 내가 이씨 뜰라고 뭐 어때요? 다 같은 사람인데요. 무섭다. 정진 씨의 매력은 저는 진짜 이 방송하고 나서도 느꼈지만 아니에요. 와 저는 너무 무서워요. 사실 별로 매력 없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도 포장이라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중요하죠. 아 달달하고 좋다. 아 좋다. 여기 좀 흘리고 먹어요 원래 평소에? 네 좀 여기 빠꾸나 있어요 사실. 제가 조예족이거든요. 왜 그럴까? 원래 애인 거지 뭐. 턱받이 하나 사야겠어요. 집에 턱받이 하나 장만하셔야겠어요. 드립력이 참 찰지십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챙겨보는 게 아 그게 도움이 되는가 봐요. 아 요즘에 소홀해졌는데 또다시 챙겨봐야겠다. 제일 좋아하는 좀 예능인이 있습니까? 예능인이요? 네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기존에 뭐 탁재훈 씨도 있고 이수근 씨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라진 얘기만 하세요? 어, 복귀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어, 신정환 씨도 있고. 아 유재석 선배님은 뭐 윤우님이고. 맞아요. 아 너무 좋죠. 누가 있을까요? 예능이? 전 기억이 안 나네. 아 최근? 아, 안 뭐. 우리 최근이 짱이죠? 어영. 순수하다. 아. 네, 직원분들 되게 좋으시다. 왜요? 아, 그냥 잠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응? 아니, 뭐, 평소에 좀 얘기하고 그냥 되게 좋은 분들하고 일하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저, 난 여기 카페 직원분들 얘기하시는 줄 알았네. 맞아요. 가족이에요, 저희 다.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오늘은 끝나겠죠? 네 내일도 개어글리 100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뭐가 있나요? 아 내일은 3시에 뭐가 있었는데 아 제가 10월 30일 날 몬스터 짐 피트니스 페스티벌을 가가지고요. 그날 나 거기 있어요. 어, 아 맞다. 라이 봤어. 그래가지고 내일 미팅 가요 저. 아 잘됐다. 네. 뭐 하세요 세국 씨는? 응? 뭐 하세요 거기서?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진두지휘 뭐. 아 그럼. 사회자세요? 어, 아니요. 사회자는 제가 거부했고요. 저는 별로 사회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안 하는 거죠. 아이 그럼.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현장. 진두지휘. 참 고마운 일이죠. 그게 제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요즘에 저 배우는 거 그냥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동을 보여주는 건가? 그게 이제 피트니스 페스티벌이 꼭 이렇게 몸이 좋고 그런 것보다 건강미 말 그대로 좀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천사하게 감사드립니다. 누구시죠? 아 우리 애조님께서 천사하게 감사합니다. 아니 애조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히 애주님. 고개. 감사합니다. 아, 개어울림이신 건가? 아, 죄송합니다. 아, 개어울림이세요? 개어울림이 보내신 거예요? 억울하시겠다.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애주님보다는 애주님 덜 소중히. 개어울림, 개어울. 감사합니다. 오! 올령님 100개 감사합니다. 청주인데 사투리를 안 쓰네, 근데. 청주가 원래 사투리가 별로 없어요. 좀 싸울 때 나와요. 언행이 언성이 높아지면. 뭐 하는겨? 미친겨? 응. 왜 그러는겨? 연락이 왜 안 되는겨? 왜 안 되는겨? 이렇게 나네요. 마카로니요. 와, 마카로니 감사합니다. 마카로니 6개 감사합니다. 아, 애조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조님께서 그래서 더 억울해서 보내주셨어요? 애조님도? 10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애조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아까 정지 씨 소고기가 뭐 정지 씨 옷과 뭐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조님하고 개어울님 옷 사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그럼요. 저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사실 기존의 방송이면은 뭐 방송사에서 그냥 뭐 그 되게 인간미 없는데 시청자분들 이거 다 시청자분들 사준 옷. 아, 진짜요? 풍이. 어. 머리도 다 잘라주시고. 풍컷. 네. 풍컷. 네, 네. 왜 풍이에요? 아, 별풍. 별 풍이 풍 풍컷. 풍상. 오, 얼굴? 그냥 풍선 아니고요? 오케이. 풍카롱. 풍카롱, 풍카 풍카. 나 까줘. 네. 너 어디가 그 모르겠어. 그래? 아, 거기만. 네. 안 먹어봐서. 이런 거 이렇게 뒤돌려야 돼요. 왜냐면 외국 많이 가죠. 저요? 야, 외국 가서 뭐 이런 거 먹을 거 올렸던데. 어디요? 이번에? 맥이죠. 뭐야 이 사람? 애기네요. 뭐 드실래요? 네. 뭐야? 맛있다. 이거요? 뭐 대리님은요? 하얀 거? 가줄게. 저는 이 초코가 생긴 걸 먹어보겠습니다. 정진 씨가 시청자분들께 아. 아. 제가 까졌습니다, 여러분. 아, 하세요. 보디입니다, 보디. 아, 미안하지만 아. 내가 먹겠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맛있어. 되게 쫄깃쫄깃하고. 여기 마카롱이 들어가봐요.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정진 씨랑 만나서 고기 먹고 밥 먹고 옷 입고 이럴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방송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먹어서 너무 행복해 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네! 정진 씨랑 있으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내가 감사합니다. 약간 원래 좀 웃겨야 태미가 맞는 거예요. 진짜? 응. 그럼 되게 고마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웃겨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진 씨랑 있으면 정진행이야. 정진행. 정진행. 진행을 아주 잘합니다. 응, 주세요. 나. 아, 자꾸 손이 없으시네요. 혼자 힘으로 해나가는 법 배워야지. 네. 잘했어, 안 됐어. 잘못했죠. 유이랑 닮았대요, 유이님이랑. 아, 앱도트꿀? 너무 예쁘죠? 아, 이건 맛이 이상한데? 왜요? 무슨 맛이에요? 저도 모르겠는데. 레몬 맛. 완전 맛있다. 어우, 야, 이거 너무 막 이상한데? 유자다, 유자. 오, 야. 와. 완전 새콤달콤. 하나 벌칙용이 하나 있었어. 아, 벌칙용이에요? 아. 뭐가요? 이게 벌칙이에요? 너무 좋아. 난 너무 단 거 못 먹거든. 근데 여기 안에 이 마카롱 크림이 좀 되게 독특해요. 여기 만의 그 마카롱 느낌. 먹겠는데? 침 묻어있어. 직접적으로 와라.
정보의 홍길 직접적으로 나도 SNS 할까? 신기하다. 페이스북도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이 비웃었냐? 페북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페이스북 최근 페이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고. 전 PD님 28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쁜님. 왜냐면 돈도 안 되고 스트레스나 받고 댓글도 달릴 텐데. 저는 그냥 최근 TV에 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아, 인스타는 재밌는데. 그러면 네. 최근 맥주는 네네. 최근 거예요? 아, 제 건 아니고 제가 한 1년 정도 모델을 했었고요.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최근 맥주, 뭐 최근 족발, 최근 대리운전, 최근 떡볶이, 그다음에 최근 치킨도 있죠. 네. 진짜요? 네. 최근 스시. 근데 그런 거 허락 안 맞고 그냥 최근 스시라고 쓴다면 제가 최신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상 그 특허법상 특허 됐어요? 아니야, 안 돼 있고 돼 있다 그래도 그거 최근이라는 게 저만의 어떤 그게 아니니까. 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저는 오히려 좋던데요. 제 이름 관련했으니까 괜히 들 것 같고. 그 대신 저한테는 최근 TV가 있잖아요. 쿤 TV? 절대 가질 수 없는. 맞아요. 근데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 가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말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고정 매니저. 나 또 이게 저 방송할 때 음식 먹을 때 자꾸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까? 자꾸 여기서 보는 게 자꾸 그렇게 먹네요. 짜증나. 버릇인가 봐요. 아줌마 같잖아요. 그쵸? 약간 정진 씨의 매력은 소녀인 듯 소녀 아닌 소녀 같은 너? 소녀 줌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반줌마? 반줌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소녀 반, 줌마 반. 여러분. 그런 느낌인가요? 소줌마. 소줌마. 색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고정 매니저분들은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분들은 100% 팬심으로 방 관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방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프리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거든요, 저희 방송이. 근데 왜냐면 연예인분들이 나오고 처음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채팅창에 관리가 안 되면 방송이 유지가 안 돼요. 어떤 분이 처음 나오고 자기 얼굴 팔리면서 욕먹고 싶겠어요. 매너 있는 채팅이 있어야 또 적극적인 시청자와 게스트에 참여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들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케밀라이트님이라는 분은 이제 울릉도 사시는 분인데 울릉도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저희 관리만 하고 계시고. 아, 진짜요? 그럼요. 자기 아까림 못하죠. 진짜 많이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약간 서로 벽이 없다랄까? 다들 형님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30대 이상이고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이 25세에서 35세가 제일 많아요. 아, 주 연령층이? 어린애들은 안 보네요? 10대가 좀 적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약간 꼰대 방송이죠. 제가 약간 욕도 안 하고 자극적인 게 없어서? 자극적인 거 그렇죠. 거의 없죠. 자극적으로 가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던가. 오 마이 갓! 정진아. 막 이러면은 10대들이 오! 형 오늘 사귀는 건가요? 형! 아, 그렇게 애들이라서 10대들이 스피드님들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렇지, 저랑 그렇지. 가깝잖아요. 저도 10대였으니까 얼마 전에. 아유, 지금 다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대리간 만족이란 게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다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는 하는 게 약간 좀 아재 느낌이 나지, 내가 방송이. 아재가 아저씨란 뜻이죠?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아, 재밌다. 재밌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왜요? 좀 더 웃겨야 되는데. 내가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그거야. 분위기가 재미없으면 재밌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재밌으면 거기서 더 노력을 해서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만족해요. 약간 제가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김정진의 초대석인데 오늘은 내가 그냥 밥 먹으러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좀 되게 편해요. 아, 진짜요? 근데 좀 안 좋은 걸로 보면 내가 내 알바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래도 저도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생각 들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좀 아무래도 남자고 제가 또 잘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쵸?
좀 의지하는. 되게 멋있고 되게. 네?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되게 그런 게 있어서 부담스러워하시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되게 이상한 소리여서 그런지 귀가 잘 안 들었나 봐요. 넘어갔네요. 한 단계 패스. 아, 나가셨네. 맙소사. 맙소사. 저 진짜 OX 이렇게 돼. 아니 여러분 근데 솔직히 누가 더 동그래요? 아니지. 저는 정진 씨가 엄청 동그래. 내가 역대 본 동그라미 중에. 억울해요. 아니 우리 자비스님이나 우리 대리님이 뭐 동그랗다 그러면은 뭐랑 어떻게 안 나갔거든요? 야 원래 돼지가 돼지 잘 보는 거야. 허 참나. 원래 여자가 여자 잘 보듯 그런 거란다. 지금 같은 부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둘은 한 풀샷으로 잡아주세요. 감독님 딱 하면 나오게 풀샷으로 붙어봐봐. 누가 더 동그라미인지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누가 동그라미인가? 일어나야 돼. 응? 봐봐. 아 나. 그래. 야, 아, 좀 좀. 뽀로로 좋다. 근데 이게 지금 내 모자처럼 나왔어 이렇게. 응. 약간 진짜 천사 링처럼. 오, 약간 머리 더 왼쪽으로. 엔젤릭, 아싸! 더 왼쪽으로. 어, 오케이, 정면. 오. 이거예요? 뭐야? 아, 됐다. 뚜비 같이. 산다라 봐, 이다 산다라 봐. 박수 쳐. 박수 쳐. 정말 노래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말 못한다. 왜 이렇게 하루 쟁일 부르는데 안 낼까요? 노래 실력이. 우리 노래 좀 가르쳐주세요. 내가 노래 못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정주 씨가 노래까지 잘하면 사기캐죠. 노래를 좀 못해줘야 약간 인간미도 있고. 그러면은 노래방 가면 1번으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아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은 의미 어떻게 됐었죠? 여보세. 아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어 노래 잘하시는데요? 노래하니까 약간 좀 사투리 쓰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 약간 그렇지 같이 중국 발음. 약간 제가 노래 부르면 중국 노래처럼. 아 진짜 그럼 한번 천밀밀 한 거. 천밀밀 나고 그냥 그냥 한국 노래 소리 한창 생각나는 밤. 아 중국 노래처럼. 혹시 대만 분이세요? 그런 오해는 많이 받습니다. 재밌네요. 약간 그냥 중국말을 가라로 해도 진짜 중국말 같은. 그 임창정 씨 노래죠. 네. 그 근데 원래 좀 노래할 때 발음이 독특하시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작은가요? 아니 커요. 아 그래요? 잘 안 들리진 않으시죠? 어 그 이야기 주제가 여기 같아 여기 같아. 그러니까 김정진 씨 화법이 되게 특이한 게. 저 그건가 봐요. ADHD. 도라이야? 아니요. 제 화법이 어때요? 그 약간. 되게 산만하죠.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까 어땠냐면 그 임창정 씨 노래가 그 어떻게 하는 거더라고. 제 발음이 좀 내 목소리가 되게 큰가요? 아. 그러니까 임창정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있다가 목소리가 큰가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아, 고쳐야겠다.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좀 매력이니까. 아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 빼드? 이렇게. 아 머리 아파. 요즘에서 한 세 마디 했으니까. 비글비글. 잠깐만 너무 웃긴 글 봤어. 불새님이 10년 뒤 이 방송 다시 보고 싶다고 한테. 32살 이거 봐봐. 갑자기 되게 갑자기 슬퍼진다. 10년 뒤에 정진 씨 뭐 하고 있을까요? 추억. 10년 뒤면 32살이죠. 아기가 있을까요? 응, 아기 있을 것 같아요. 애기. 전 약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기. 그러니까 한 서른 살까지는 돈을 벌어가지고 애기 있을 때는 약간 전원생을 하고 싶거든요. 전원주택? 아니요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전원 애기. 아 아침에 남편이 경운기 타고 출근하고.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약간 일어나서 딱 이렇게. 딱 타가지고 눈빼 바지 입고 나오면 앞에 강아지가 쉬는 말이 돼. 아 이효리 씨 같은. 아 너무 좋죠 콩부인. 강아지 여러 마리. 똥 엄청 살 텐데. 똥 경운기는 겁봐. 경운기는 너무 느립니다.
맞아요. 배우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또 이제 아줌마 연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청주가 좋지. 청주 진짜 살기 좋은 도시예요. 한번 놀러 와보세요, 여러분. 청주 가면 꼭, 시내 가면 여기는 꼭 가봐라, 추천. 아, 수암골. 수? 수암골. 수암? 골. 수암골. 예. 네. 골짜기입니까? 아니요. 산에 그 제빵왕 김탁구에 나왔던 네. 그게 촬영 배경 장소가 수암골이에요. 근데 우암산에 막 벽화마을도 있고 그 우암산이 아닌데 그 산 이름이 뭐죠? 수암골의 산 이름이 뭔가요? 네, 그 제빵왕에 나왔던 건데 거기 골목골목 다 너무 예쁘고 카페가 거기 높거든요, 지대가 조금?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딱 마시면은 다 보여요, 앞에 청주 시내가죠? 그래서 저는 수암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 디트님 100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암산이라는데 우암산? 네, 우암산. 청주대 뒤쪽에 있어요. 네. 커피 마시면 너무 좋아요, 진짜. 우암산? 살면서 청주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요? 안 온대요, 셀르님은. 아, 좀 와주세요. 가까운데. 청주 예, 근데 꼭 보면은 지인분들 중에 한 명씩은 청주 사람들이 있다? 있죠? 나. 누가요? 그러니까 청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한 명씩은 청주 사람이 있다고요. 아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청주 사람 없어요? 있죠. 이범수 씨. 무슨 이범수 영화 씨? 배우. 진짜요? 이범수 씨 청주 분이에요. 청주대학교 영웅영화과 출신이세요. 청주 분이세요. 네. 와, 김정지 씨가 나 불렀다. 기분 업. 정진 씨 최군님 저 서울 시험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이번에 합격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너무 좋은 일이 있었군요. 축하는 물론 너는. 그럼 우리 불새님 10년 뒤에 어떨까요? 공무원이야 이제 직영 공무원 생활이 시작이라고. 불새님이랑 친하세요? 매일 몰라.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하루가 엄청 지겨울 거야. 축하드립니다. 와, 서울시 공무원. 공무원이 최고죠. 근데 나는 약간 그건 있어. 직업이 딱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애매해. 그쵸. 아, 정진 씨도 지금 그래요? 저요? 응. 저는 미스 코리아. 아니, 왜 제 말에 왜 공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자기도 그렇다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아.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지금. 뭘까요? 직업이.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가서는 개그맨이고, 어디 가서는 BJ, 어디 가서는 뭐 별풍 아티스트, 어디 가서는 풍인, 어디 가서는 유튜버, 어디 가서는 개수작군. 개수작군. 개수작 안 한 지도 정말 오래됐다. 개수작이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왜요? 안 돼. 그래가지고. 참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죠? 직업이? 저는 여러분들 직업을 뭐라고 하는 게 좋죠? 제 뭐라고 할까요? 네. 제 이름은? 풍멘티스트. 만능 엔터테이너. 여기 딱 좋겠네요. 풍인. 풍인. 풍인이 좋다. 한량. 만능 한량. 예능이. 풍메이커. 그래, 개그맨 출신이라. 그죠? 네, 미스코리아라는 직업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미스코리아잖아. 그런가요? 나중에 자식을 낳았어도 엄마 미스코리아다? 와, 우리 엄마 미스코리아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미스코리아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 이어가야죠. 미스코리아는 평생 이어가야죠. 네, 사랑해주세요. 우리 엄마 100년은 채워야죠. 우리 엄마 미스코리아야. 우리 엄마 미스야. 아, 니네 엄마 실수야. 우리 엄마 실수야. 자체가 미스야. 아, 좋네요.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세요, 그런 말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질문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정지 씨는 감사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하다가 할 말 없으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재치도 있어야 돼. 어? 재치도 있어야 돼. 그렇죠. 감사할 줄 알면서 재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웃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네, 그렇죠. 괜찮죠? 그렇게 해요. 아따, 이 진행 잘하네. 나 쉬어야겠어. 어떡해. 이 정진 TV를 파야겠어. 안 돼요. 미코 TV를 해야 돼. 우리 밖에서 회사분들이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네요. 정진 씨랑 함께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렇게 잡는 거예요 컨셉을? 아니 뭐 하나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네. 내가 네. 최근형 여자를 웃기게 하는 오! 우와! 요리잼머니님 요리잼잼 천 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쿡방 한번 할까? 요리잼님이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래요? 저 요리 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쿡방을 열게 되면 다 요리잼님 덕분이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요리 좀 잘하세요? 저는 이건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요리 보여주고 싶은 요리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칼국수거든요. 칼국수? 칼국수 잘 끓여요. 보여주고 싶은 요리는 글쎄 보여줄 때는 좀 편하게 맞지 않을까? 떡볶이 같은 거? 떡볶이 좋죠. 떡볶이 한번 해볼까요? 떡볶이 뭐 튀김 튀김을 제가 하라고요? 그럼 내가 튀김은 방송에서 하기 좀 위험해요. 우리 소중한 이 자비스님의 카메라가 기름이 튀기면 어떻게 해요? 떡볶이는 금방 끝나니까. 우리 칼국수 한번 해봐요. 반죽 이렇게 치대가지고. 어 떡볶이랑 김밥 좋다. 김밥? 괜찮네. 떡볶이랑 김밥으로 해서 수제비 괜찮죠? 그날 바로 시청자 일하시는 시청자에게 배달을 가는 거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로 가는 거지.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수길 어디 커피숍에서 네. 밤 10시부터 알바를 하는 김창식 씨에게 오~ 배달을 가는 거지. 미리 막 사연에 맞고. 그렇죠. 미스코리아에 미스터 코리아가 만든 김밥 먹어보고 싶어. 미스터 코리아라고 했어요 지금. 미스 코리아. 아, 그럼 좋지. 오. 그럼 미코TV에 올리고. 예, 역시 개그맨이라 역시 다른 아이디어 뱅크가 반짝반짝하네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죠. 네, 감사합니다. 아재가 간다. 괜찮네요. 괜찮네. 제목 아재가 간다. 아재 어디가? 이거 뭐예요? 사 죄송합니다. 배달의 미코. 오. 미코 택배. 우리 함께한 이 순간. Beginning delicious time. 너 이 새끼 안 씻고 다니냐? 조빵매야. 아트박스. 아트박스. 나 그 아트박스 사장인데. 미코 그, 어디가? 그 아트박스 배경이 청주 시내예요. 맞아요. 청주. 어 아시네? 네 찾아봤어요. 좋죠. 청주 한번 와서 아트박스 한번 보세요. 미코미디. 미코미디도 괜찮겠다. 미스코리아가 하는 개그를. 미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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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개그. 미코메디. 오, 그래서 또 여러분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미코메디. 딱. 미코메디. 펀치라인 약간. 그것도 좀. 펀치라인. 미코메디. 괜찮은데요? 있어요 느낌. 오라메디. 의료기업체 같대요. 미코메딕도 좋다. 힐링 컨텐츠로. 그니까. 네, 이렇게 미코메딕 약간. 합시다. 미달이 미스코리아 배달의 줄임말. 오! 오 미스코리아가 배달한다. 미달이. 그때 아이디어 짱입니다. 미달이 괜찮네. 미달이 콘텐츠. 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요리잼 허니님 덕분이죠? 아 그렇죠. 네. 아 이제 쿤TV의 보조 MC를 모시고 있는 듯한. 저 그냥 그 막 게스트님들 나올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보조 MC 하는 거 어떨까요? 아 닉네임 정해졌어요. MC 도라에몽이라고. 저요? 괜찮네요. 김정진 씨는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네 저요? 네 말이 좀 많죠. 아니 말이 많은 게 되게 의외예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미스코리아하고 하면 느낌이 약간 뭐 아까 봤던 저기 아름 씨나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들 너무 사랑해요. 지금 말하면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완전 뭐였어?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다. 성격만 보면 약간 우리 개그맨 여자 개그맨 후배예요. 후배라고 해주세요. 가셔야 되나요? 아니 시계를 본 겁니다. 아 우리 개그맨 후배 중에 정진 씨 같은 분이 있으면 벌써 시집 갔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개그맨 그래요? 선배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좋은 성격인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김정진 씨가 개그맨으로 들어오면 아 끊임없이 시청자분들 계속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개그맨 후배 중에 장도연 이장이지. 장도연 씨랑은 데뷔 동기입니다. 진짜요? 저 그 장도연 씨 너무 좋아요. 너무 웃겨요. 진짜 여자 개그맨 중에 최고 웃긴 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로 재밌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웃겨.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너무 털털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진짜 웃겨. 장나래 씨도 그렇고 장도필
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미스코리아 컨텐츠에 대해서도 얘기하니까 되게 좋네요. 많은 아이디어가 좀 나온 것 같고. 어때요? 좀 이렇게 미스코리아 지금 우리 관계자분들은 아마 되게 좀 힘드실 거예요. 왜요? 생방송을 3시간을 넘게 이렇게 하니까. 아, 지금 3시간이 넘었구나. 네. 보통 일반 그 좀 미디어 관계자분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야, 니네 어떻게 3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노가리를 흔히 말해서 터냐? 네? 어. 근데 김정진 씨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가요? 왜냐면 끊임없이 터니까. 아, 이런 마가 방송이? 없잖아. 예. 네. 이런 방송이 정진 씨한테 좀 타고난 거예요. 예. 네. 사실 이 방송에서, 이런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웃기는 것보다는 계속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 친구는 확 열잖아. 아, 근데 너무 우리 재밌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떡하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밌었죠. 아, 그게 딱 포인트가 없었잖아요. 아니요, 오늘 편집하라고 하면 재밌는 편집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옷 사입는 거,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 아까 이렇게 시켰는데 저기 뭐야, 안창사 시킨다고 했더니 팔꿈치를 깐 거. 어, 아주머님이랑 얘기한 거. 어, 또 아, 많이 그러네. 있어요. 조예조들이. 조예조? 예, 그 다음에 성대모사 양이은. 어, 그런 것도 있었고, 댓글 보고 얘기한 거. 어, 그런 것도 그래요? 있었고, 아까 처음 만나고 다시 만나가지고 옛날 비포 앤 애프터도 있었고, 1인칭 모드로 고기 먹여주는 거. 아, 어, 그것도 괜찮게. 맞네요. 어, 개 닮았어요. 어, 그로밋 닮았어요. 그것도 그로미. 있었고, 소준마 있었고, 찐빵 같이 생겼다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오늘 되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편집하라 그러면 벌써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누구세요? 아,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이제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점을 네.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편집 들어가세요. 지금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편집. 오, 인간 비글 정지인님. 오, 감사합니다. 비글 비글. 저는 가끔 정진 씨를 봐서 이 정도인데 네. 자주 보는 관계자분들은 조금 사람한테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질린다. 네. 그럴 리가. 어떠세요? 바로 면전에서 물어보는 오, 예. 매력 있어요. 네. 머리가 점점 하늘로 이렇게 솟아가. 추대리님이라고 불러서 올라가. 오, 추대리님. 도도할 때가 좋았대요.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어, 딱 좋다네. 연예인 하기에는 딱 좋은 성격이라고. 아, 반대로 그 정지 씨는 인터뷰 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 상대방을? 제가요? 네. 아니요, 없어요. 한번 인터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처음 오프닝부터.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섹션 한밤의 TV가 중계. 예. Yeah. 그렇게요? 나 배우, 나 천만 배우. 알겠습니다. 아, 야, 안녕하세요. 우리 미코TV의 한밤의 미코 김정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채근 씨를 만나봤는데요. 채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채근 씨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새벽 촬영을 하고 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천만 배우가 그런 거 이렇게 티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없고.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채근 씨 아직 30대가 안 되셨는데 좀 늙어 보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 잠깐 끊고 갈게요. 아, 잠깐만 끊지 말아주세요. 좀 무섭거든요. 아, 안 끊은 건가요? 네, 안 끊었습니다. 지금 얼굴 빨개지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아무래도 배역을 맡아 보면 그 배역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 말 좀 빨리 해주세요. 나 말을 빨리 해야 돼. 말 너무 느리세요? 이제 늙었습니다. 지금 코끼미 굉장히 세지셨는데 집에 우환 있으세요? 네. 아, 어떡해. 너무 웃기다. 지금 코끼미로 지금 봉지들 막 다 날리시고 계신데. 네, 인터뷰는 언제쯤 끝나나요? 네. 자, 그러면 끝내볼까요? 아, 벌써 끝났나요? 지금 우리 천만 배우 네. 최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나요? 네, 정진 많이 사랑하세요. 저희 작품에 대한 홍보 필요 없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아팠어, 아팠어. 아팠어. 어떻게 손 허수? 아유, 손이 됐지. 뭐 안 묻으셨습니까? 아유, 안 묻었어, 화장품 안 묻었어, 같은 거?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10분 있다가 이제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치킨님 감사합니다. 프로치킨님 감사드리고.
10분 뒤에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어, 10분 남았네요. 10분 동안 정진 씨랑 좀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 좀 좋은 시간. 그리고 저희 방송은 10분 뒤에 끝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정진 씨가 계속 사진도 올리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미코 TV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미코 TV 인스타그램도 있고 김정진 씨 미스타그램도 있고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미코 TV 혹은 미스코리아 검색하시면 미스코리아 TV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은 페이스북도 미스코리아 채널이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 미스코리아 선 김정지 씨와 함께 약 3시간이요 함께 했고요. 한 김정지 씨 덕분에 굉장히 3시간이 한 30분처럼 느껴져. 아 정말요? 네. 저는 한 30시간 같았네요. 아 제가 진짜 편해졌나 봐요. 말도 이렇게 막 하고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좀 저희예요. 아닙니다. 셀카 찍었습니다. 안 죄송합니다. 나는 아 진짜 나 부끄러워. 아 셀카 찍으셨는데 아 제가 네. 아 오. 아 예 예. 아 민망해. 오해 뭐 이게 예. 자주 하는 오해니까요. 아니 요즘 아니, 가끔 찍어달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귀까지 빨개졌어요. 우리 귀. 이게 뭔 개망신이야. 네. 아, 아 최망진이라. 어, 이거 뭐예요? 미스코리아 인스타그램이에요? 와, 이거 되게 이쁘다. 미스코리아 인스타그램인데 정지 씨 마카롱 찍은 사진. 귓볼이. 와, 이런 거 많이 올라온다. 와, 이런 것도 있다. 여기서는 우리 예 찐빵이래요. 아름 씨가 진짜 이쁘게 나왔네요. 어, 진짜네. 되게 많이, 되게 다양한. 이건 프로필 언제 최근에 찍은 거? 아 머리 길렀을 때네. 이건 약간 신세경 씨 닮았다.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얼굴 땡그라. 약간 그런 오해 많이 받잖아요. 전날 네. 술 먹었냐? 뭐, 아, 네 많이 받. 뭐 얼굴 이렇게 부었냐? 네, 얼굴이 되게 오늘 되게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그쵸 좀 다르죠. 얼굴 약간 그 시골에 계시는 할머님들이 되게 좋아할. 아 그쵸 복스럽게 생겼어. 그럴 것 같아. 복이 많은가요, 여러분? 아 선동이 네? 선동열? 선동열 감독님? 저 선동열 감독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가지고. 핸드폰 좀 찾아봐요. 안 돼. 핸드폰 있어요? 어, 나 핸드폰 어디다 놨지? 뭔지 몰라. 아 진짜? 저 가방에 거. 있나? 아니야. 그 손에 들고 있진 않았는데 아마 가방에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은 되게 특이하네요. 아 배경화면이 아니고 이게 지퍼예요. 우와! 이게 그 삼성의 락커예요? 아니요. 그냥 어플인데. 아 어플 깔으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세요? 응 우리 아버지. 아. 어머니 되게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응? 최근에 응? 아, 뭐, 저는 약간 또 안 좋은 유전자를 좀 받았죠. 아, 난 또 못 드신 거 아, 디스가 훅훅 들어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진 씨, 마지막 5분은 정진 씨랑 여러분들 소통하는 정진 TV 하고 진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원샷입니다. 아 이거 너무 슬퍼요. 이 마지막 5분 이 질문 시간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 술이 문제야. 제 인스타그램 주소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알려주세요. 얼마 아니에요? 지금 GK 루카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야 이거예요. 자주 나와줄게요. 자주 나오 많이 발라주세요. 불러주세요 여러분. 저 청주대 공대 아니에요. 공주대학교 화학과 나왔는데 저도 술 먹죠. 술 좋아합니다. 콘테스토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좋다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전 아이폰 씁니다. 비가 와서 머리가 지금 처져가지고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더 예쁘게 하고 나올 테니까 다음 출연도 기대해 주세요. 저? 네,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오피셜이라는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키스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요? 아, 지금 미코TV에 올라온 거예요? 아, 지금 대리님이 미코TV에 제 치킨 먹방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옷을 끌어올린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진짜 치킨 맛있게 잘 발라먹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초콜릿은 뭐예요, 자비스님? 초콜릿? 아, 그거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는.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잠깐만, 나 지금 아직 4분이 남았는데 시청자분들이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862명인데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좀 시끄럽죠. 근데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페이스북도 하고 있어요. 오늘 카메라에 뽀뽀해달라는데 어때요? 가능한가요? 지금 재미냈어요? 입술 극혐 막 이런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수고해 주셨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벌돌이님이 333개 감사합니다. 늘어났어, 다시. 좋아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아직 2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볼 수 있는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소중한 2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2분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봐요, 여러분. 몰라. 빨리 마지막에 2분 동안 또 보고 싶은 거 없나요? 듣고 싶은 거? 봉진아 고마워, 누구예요? 고마워요, 고구마 고구마.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또 최구님이 오시면 이 방송이 끝나겠죠. 네, 가지 마세요. 네, 4,000명이 보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도라에몽? 여기다. 아, 도라에몽 너무 많이 하는 거 맞죠? 여기 다른 분들 너무 많아서 작게 해볼게요. 아, 얘들아, 1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나가지 말고 다음에 또 봐야 돼. 그 뭐지? 다른 세계로 가는 문? 그 문 이름이 뭐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용언니, 일용언니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차원의 문? 차원의 문! 아, 어디로든 문이었어, 어디로든 문. 맞아. 저희 나가서 네. 조금만 걷다가 종료할까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나가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납니다. 여기서 바로 종료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나가서 진짜 한 5분 정도만 걷다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지갑 챙기셔야죠. 고마워. 고구마. 고구마. 근데 원래 고구마라고 하는 게 그 유행어예요? 아. 딱 그때 나 처음 생긴 거예요? 정진 씨가 만든 거. 그건 진짜 센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진 씨가 캐치를 잘한 거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뒤에 내 핸드폰 좀 집어넣을게. 아니, 여기 어? 챙기세요. 아, 내 옷. 아, 내 옷 또 두고 나왔네. 우리 95엔. 내 이 옷이 내 옷이 아닌가 봐. 이쪽으로 걸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네, 아까 왔던 길로. 좀 네. 운명이 아닌가 봐요, 이 옷이랑은. 옷을 두 개를 샀는데
아, 아까랑 날씨는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조금 이제 약간, 추워요? 아니요. 약간 약간 슬픈 날씨가 됐어. 약간 좋은 날씨. 아, 날씨에 따라 기분이 좀 달라지시는 편입니까? 네, 좀 그래요. 아, 날씨 타시는구나. 아, 날씨 타죠. 그럼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도 타시겠네요. 가을 탔죠. 근데 지금 지났어요. 아, 금방 또 지나는군요. 네, 약간 망각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심지어 가을이 오기도 전에 가을을 탔다가 가을이 아직 안 왔는데. 네. 가을 올라고 했을 때 탔다가 오니까 딱 끝나는 거. 백두산? 아, 영동호텔 라이트가 있군요. 네, 지금 오늘 또 한번 간보신다. 아니야, 일하러 가야 돼. 이따는 또 어떤 방송을 하시나요? 아, 이따는 조금 이따 실내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아, 예. 예, 실력파 또 보컬 두 분이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 네. 그러면은 귀이득. 네. 아, 귀이득, 귀정화. 네. 귀정화. 재밌겠다. 저도 그럼 한번 갈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중에 정진 씨를 한번 찾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네. 그러면 제가 언제 제가 찾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고. 네. 안 맞출래요. 그럼 계속 봐야 돼. 아, 그러니까. 네. 인스타그램에 인증하세요. 아, 그럴게요. 네. 제가 근데 좀 네. 원래 말을 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쉽게 뵙고 쉽게 주워 담으려고 하고. 에이, 어, 댓글을 좀 볼까요? 그럴까요? 허언증이래요. 보컬 누구 나오냐고. 에일리? 아, 에일리는 아닙니다. 아, 이거 비밀 또 깜짝 이벤트인가요? 아, 이벤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방송입니다. 네. 아, 에일리 씨는 정말 죄송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네. 에,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예. 깁스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떡해.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에일리님도 자주 나오시죠? 아, 이제 두 번째였는데. 아, 어떡해. 에일리랑 또 제시랑 같은 회사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시님도 이제 네. 나오신 거고. 저희는 그래도 뭐 에일리보다 김정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이, 깜짝이야. 때리려고. 너 수고 쫄았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옷이 조금 깡통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바람이 막 숭숭 들어가. 아, 밑으로? 네. 어이구. 와, 저 개 진짜 귀엽다. 저 시각장애인 그 안내견이죠, 아~ 저. 골드리트리버. 근데 그렇죠. 예. 네. 잘 따라다니네, 자전건데. 아, 개 목줄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멋있다. 정진 씨랑은 웬만한 남자들이 걸으면 약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또 남자를 만나면 힐을 절대 안 신죠. 그럼 난 여자야? 나 최순이야? 뭐야? 어. 오빠, 오빠. 아, 남자친구를 만날 땐 또 배려를 좀 해주는군요. 아, 그리고 평소에 원래 좀 힐을 잘 안 신는 편이에요. 많이 불편한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힐이라는 게 어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여성의 고통의 산물이죠? 네.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니스커트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되게 불편할 것 같고. 근데 또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희가. 그쵸? 슬슬 저희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럼 너 할래? 자, 갑시다, 여러분. 아, 정말 슬픕니다. 네. 자, 댓글을 네. 마지막 보고 여기 앞에 가서 서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정지 씨는 성당 다닙니다. 네.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제가 이거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막 그때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는 성호경도 까먹었냐고. 아, 할머니가 영상을 보셨습니까? 네, 다 보세요. 저희 가족분들, 친지자분들 다 보십니까? 아, 이 영상도 보시겠네요? 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최군이에요. 지금 인사드리는 거예요? 나 안 되나? 할머니 이쪽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할머니 최군이고 참 손녀 딸 참 예쁘죠? 참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말이 안 끝났는데 손녀가 말이 많네요. 또 조만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내려가서 또 설날에 인사드리도록 또 정지 씨가 하겠습니다. 네. 아, 버퍼링이 있나요? 안돼 가지마. 버퍼 전이면 약간 여기에서 종료할게요. 여기 아이스크림을 배경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왼쪽에 네. 네. 자, 정지 씨였고요. 진짜 와, 우리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9시 30분입니다. 와. 3시간 반 동안 정말 계속해서 수천 분이 봐주 아씨, 여기 버퍼링 있네. 저기 아까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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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여기서 자자 버퍼 자
이게 버퍼링이 좀 있는 존이 있어요. 아, 여기는 아닌가요? 여기 순간이동. 자, 이건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자, 6시부터 시작해서 사실 정말 긴 시간이죠. 9시 반이니까 풀렸다. 버퍼링 있나요? 무인!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여기. 네. 여기 좋네요. 네, 여기 좋네요. 잘 터지네요. 자, 버퍼링 없나요? 저희가 장소를 무려 4번이나 옮긴 끝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럴 때 이제 욕이라는 단어가 안 끝나나요? 네. 그냥 종료하라고 하시는데. 안돼. 네, 아유 씨, 스트레스 받네. 승질나네. 버퍼야 고마워. 자, 버퍼야 고마워. 네. 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 되겠다. 어떡해요? 이거 하면 안 나가요? 10m만 걸어볼게. 아니, 네. 방송은 나가고 녹화는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단어를 못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생방송일 때 좀 마무리 정도는. 예. 네. 네. 됐다. 여기에요? 여기 좋다. 여기가요? 저기가 버퍼존이네. 건물. 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과연? 아, 여러분 날씨가 참 쌀쌀해요. 옷 좀 잘 입고 다니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됐어. 나오나요? 됐다. 자리를 5번이나 옮긴 끝에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시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김정진 씨여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3시간 반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한글날을 통해서 오늘 또 이게 공개를 하네요. 그 정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 씨도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진짜 너무 3시간이 3분 같았던 너무 소중했던 3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나왔는데도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 주세요.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역시나 오늘도 정진아 고마워로 외쳐 주시는 수천 명의 시청자 여러분들. 고구마.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받고요. 네. 네, 정진 씨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할게요. 이제 끝났어요?